뉴욕의 노숙자 인구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극심한 한파 속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 활동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펼쳐진 뉴욕시. 이 같은 분위기와는 상반되게 뉴욕시 거리마다 노숙인들이 넘쳐납니다. 뉴욕시 노숙자복지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집계된 뉴욕시 노숙 인구는 6만 명이 넘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뉴욕시에 극심한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노숙자들이 겨울나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We have had an enormous amount of clients coming daily asking for coats. This goes back to almost October. I guess the idea that winter was coming was scaring some people. 이에 한 기부 단체가 노숙자들에게 겨울옷을 기부하기 위한 행사 참여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뉴욕 케어스라는 이 코트 기부 단체는 겨울옷 기부 문자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So far this season we've collected over $125,000 from New Yorkers. I'm assuming New Yorkers, but people all over the country could do this. 진행 중인 문자 캠페인은 41444번으로 문자를 보내면 코트 한 개당 $20씩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통해 구입된 코트들은 뉴욕시 노숙자들에게 전달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